나 인터뷰 되게 잘하는 스타일인데. 네, 안녕하세요. 이번에 네이슨 역할을 맡은 양지원이라고 합니다. 끝이신가요? 네. 예. 아, 안녕하십니까. 이번에 리차드 그 역할을 맡은 노윤이라고 합니다. 네, 저도 나 역할입니다, 저는. 스릴미라는 작품이 왜 이렇게 인기가 많고 사랑을 많이 받나 사실 궁금했는데 이번에 대본을 처음 읽으면서 그 이유를 깨달았습니다. 이렇게 재밌게 읽어본 대본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 재밌게 읽었고 배우로서 정말 좀 가슴이 뜨거워지는 네, 그런 작품이어서 정말 기대가 많이 됩니다. 이 작품성에 정말 흠이 가지 않도록 열심히 준비해서 꼭 좋은 작품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. 스릴미 처음에 오디션을 이제 제이가 들어왔을 때 아, 스릴미를 오디션을 본다고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오디션을 붙고 합격을 하고 나서 계속 또 생각을 했어요. 아, 참 재밌는 작업이 될 것 같다. 너무 재밌을 것 같고 뜻깊은 작업이 될 것 같아서 되게 기분 좋게 임할 생각이고 지금까지 이제 너무 많은 사랑을 받았던 작품이기 때문에 그 이상으로 더 사랑받을 수 있게 뜨겁고 열심히 재밌게 잘 만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네, 이번에 사실 전 윤희 말고는 이제 다 처음 뵙는 분들인데 또 워낙 잘하신다고 얘기를 많이 들어서 네, 재밌게 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, 같이. 네, 형 좀 잘 챙겨주세요. 저 사실 형 같지만 거의 동생 같은 형이어서 네, 잘 챙겨주세요. 사랑해요. 아, 스릴미를 일단 너무 많은 분들이 정말 많으신 분들이 아주 많은 사랑으로 봐주시고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주셨던 그 사랑 이번에 제가 참여하게 된 작품이니까 저도 그 사랑 그대로 받아서 그 이상의 것을 무대에서 보여드릴 수 있도록 정말 열심히 노력할 테니까 좋은 모습 기대해 주시고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파이팅 할게요. 우선 스릴미 대본을 처음 읽었을 때 정말 너무 재밌어서 막 분석을 빨리 하고 싶더라고요. 이 네이슨이라는 인물이 왜 리차드에게 빠져들었고 또 왜 그에게 이렇게 집중했는지를 좀 고민을 많이 할 것 같고 이 네이슨만의 예민함과 천재성 이것들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싶어요. 제가 생각할 때는 리차드라는 친구가 강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무너질 때는 또 엄청나게 많이 무너진다는 느낌을 받았어요. 그래서 외곽 내유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아서 실제로 저도 그런 성격을 조금 가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은 비슷한 느낌이 있지 않을까?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살리면서 이제 그 아이를 낱낱이 파헤쳐보면 좋은 캐릭터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또 새로운 저만의 리차드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. 네. 제 마음속에 막 뜨거운 막 열정이 생겼던 것처럼 스릴미를 사랑해 하시는 여러분들에게도 정말 뜨거운 사랑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. 그 사랑에 정말 해가 되지 않도록 저도 이 작품 정말 사랑하고 정말 잘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연기로 꼭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. 기대해 주세요.